소녀 팬들이 마음을 담은 하트를 선물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의 사랑 고백 거침없네요. 팬사인회에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 끝이 났습니다. 팬들의 벅찬 마음만큼 선수들의 사기도 충전됐겠죠. 짧지만 즐거웠던 팬들과의 시간을 뒤로 하고 2018년 4월 8일 슈퍼매치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기를 앞둔 체육관은 꼼꼼하게 리허설을 준비 중인데요. 이벤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 경기장에 있는 오신 팬들을 더 즐겁게 해드리고 이제 흥겹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이나 리듬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슈퍼매치는 단순한 배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접목된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하나의 축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무대 뒤엔 DJ 박스도 설치했습니다. 뭐 스포츠 경기라서요. 일단 신나는 음악들 이제 많이 틀어 드리려고 그러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신나는 음악 틀어 드리면 이제 많이 좋아하시니까요.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 만큼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하나 살뜰하게 짚어봐야 하는데요. 한국 태국 여자 배구 올스타 슈퍼매치는 단순히 그 경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 배구 컨텐츠, 기본 컨텐츠로 해서 양국의 문화 컨텐츠를 융복합해서 스포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컨텐츠화시켜서 스포츠 한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만들어보기 위해서 기획된 대회입니다. 한편 경기장 밖은 슈퍼매치를 기다리는 팬들로 인산인해입니다. 티켓도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한국, 태국 여자 배구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또 흥부자 태극 팬들의 춤과 노래로 경기장 밖의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김연경 선수 화이팅! 한국에 모나먼게 오셨겠지만 저희가 이길 거예요. 잘 해보세요. 알쏘쏘! 파이팅! 파이팅! 드디어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번졌는데요. 어느새 객석은 가득 찼고 체육관은 발 디딜 틈 없이 한국과 태국 팬들로 채워졌습니다.